자, 3번. 고루 풀어서 차게 식혔다가 이렇게 돼 있죠. 백설기로 완전히 차갑게 식힌단 말이죠. 식기를 기다려요. 식으면, 끓여서 식힌 물 식으면, 그놈하고 누룩하고 서기를 버무려야 돼요. 같이 넣고 주물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백설기를 저 덩어리 상태로 차게 식혔다가 물에다 넣으면 백설기가 껌 되어버려, 껌. 안 풀어져요. 절대 안 풀어집니다. 지러진 떡은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만져보면 스펀지 같아요. 그래서 다 망치는 거예요. 왜? 그때 풀어지는 건 지금 풀어놓은 것도 죽처럼 된 것하고 덩어리 진 거 있죠?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죽은 빨리 사가서, 물에 풀어진 것은 사가서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떡은 한참 후에 사가. 그러면 먼저 죽 상태로 풀어진 것이 발효되지 않고 항아리를 따뜻하게 데울 거라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술이 끓었으니까 냉각을 시켜야 되죠. 근데 냉각 시켜놓고 나면 이제 덩어리진 떡이 사가서 또 발효되니까 온도를 또 올려. 그럼 그 술은 쉬어버리는 거예요. 산패를 해버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 지는 것을 가급적이 많이 풀어서 죽 상태로 만들어 주려고 덜 식은 떡을 풀었더니 잘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고 죽 상태로 만들어 놓고 차게 식혀서 누룩하고 섞어라 이거죠. 예.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방법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까 저 맨 저쪽에 그 설리겠던 조가 뭐 어느 조였죠? 1, 2조죠. 예. 리저 지난번에 쌀 안 칠 때, 쌀 안 칠 때는 한가운데를 좀 얇게 해서 어묵하게 해주셔야 하고, 오늘은 볼록하게 이렇게 앉혀놨더만. 일리죠. 그래갖고 아까 안 익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생쌀 한참 나왔어. 저렇게 되지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저렇게 되지면 나중에 이제 제가 점을 칠게요. 일리조 술은 나중에 어떤 밑술이 되고 나면 밑술 항아리 위에 제일 표면에 우유 썩으면 어떻게 해요? 뭐 뭉치죠? 크림처럼 기죠? 그게 많이 생길 거예요. 1, 2조는 쌀의 호화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그런 오염이 되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게 마귀 형태에 대부분 술 삽혀버려요. 완전히 썩어버려요. 그래서 균일하게 가져가라 하는 것인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렇게 어려운 방법은 이 집에 부자다 보니까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이거 못하겠지. 예? 자, 그 다음에 쌀은 한 말 총 덧술까지 하면 쌀은 한 말 두 대죠. 예? 한 말 두 대인데 물량은 다섯 대죠. 그럼 쌀량보다 물량이 적게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예? 많이 들어갔어요? 적게 들어갔어요? 예? 많이 들어갔죠. 부피로 계량하면 동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 다섯 대가 쌀 한 말하고 부피가 거의 같다니까요. 자, 가난한 집은 쌀 한 말에 물 한 말이에요. 그러면 물은 실상 쌀 부피의 두 배가 들어가는 셈인데. 근데 이것은 쌀 양하고 물 양하고 부피가 동량이니까 어떻게 해요? 술 양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적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물 다섯 대 부었으니까 이 방문주가 쌀 한 말 갖고 술을 빚으면 얻어지는 양이 한 말 조금 더 나와. 10리터 조금 더 나와. 12리터나 아마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술이 되지잖아요. 더 부잣집 가면 물량이 더 적어져. 그럼 더 진해진 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덧술 대비의 쌀은 5분의 1이 들어가고, 밑술은 5분의 1 들어갔고, 자, 덧술은 쌀이 5배나 많이 들어간 술이 되지는 거고, 밑술은 백설기인데, 덧술은 고두밥이니까, 밑술이 호화도가 높고, 덧술은 호화도가 낮은 상태.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백설기를 쪄서 하는 방법의 술빚기를 이제 경험해 보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쌀을 불려가지고 탈수시켜서 방아래 빠오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아까처럼 롤러로 떡을 쌀가루를 내리면 아까 떡잎처럼 납작납작해진
쌀가루가 나옵니다. 그게 최대한 비벼도 잘 안 내려가요. 이건 뭐냐면 불린 쌀이 롤러의 마찰 열에 의해서 말라버립니다. 말라갖고 떡잎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없애려면 옛날에는 절구로 빻거나 맷돌에 갈았어요. 그럼 쌀이 깨지는 상태가 되지지 쪼개지는 거지지 떡잎처럼 되지를 않거든요. 그럼 설기가 어떻게 해요? 쌀알이 불규칙적으로 깨지면 수증기가 잘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설기가 고르게 익어. 맷돌이나 절구질 해갖고 채 내리면. 근데 저렇게 놀라로 밀어버리면 김이 잘 안 올라가고 밑에는 떡대고 위에서 올라간 수증기가 내려갖고 떨어져서 떡대는 부분이 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쇄가 아니라 파사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백설기 질 때는. 파쇄 개념. 그런데 지금 형편은 전부 분쇄 개념이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 놀라가 이렇게 납작한 매끄러운 놀라가 아니라 고리진 거친 놀라가 있는 방앗간들이 있어요. 거기다 빻아달라고 하면 아까 지금의 문제, 오늘 떡졌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고추밖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그 고춧가루 냄새 다 배고 고춧가루 섞이면 나중에 술이 망가지니까. 그런데 요새 선식 같은 데 빠는 간데 가면 그런 기계들 많이 동원하집니다. 그게 술 빚기는 사실 좋아요. 근데 주변에 찾기가 힘드니까 어차피 가까운 방앗간에 가서 저렇게 빻는데. 나오자마자 막 이걸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그랬죠. 바로,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바로 내리게 되는데, 거기서 말려, 더더욱이 빨리 덜려면 막, 로라가 뜨거워가지고 쌀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빼고 가지 말고, 물기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건조하고 바로 빻아버리면, 쌀가루가 마르는 일이 없어요. 다 촉촉하게 잘 내려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물기 다 틀어서 물 빼갖고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서, 쌀가루가 마르는 거. 세 번 빻아달라고 마르는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건져서 빻는 쪽으로 해서 쌀 자체 수분이 많게 해줘야 마르는 쌀가루가 없어 작업하기도 좋고 설익은 게 없다.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어떤 사람은 술 빚을 물을 지하수나 정수기 물, 수질 검사하니까 물이 오염 안 되고 좋다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깨끗한 물을 쓰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요. 끓인 물보다 생수가 훨씬 우리가 먹어도 맛이 좋죠. 그렇죠? 술 빚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빚기도. 근데 왜? 여기도 보면 끓여서 식힌 물 쓰라고 돼 있죠. 옛날 사람들은 전부 우물물 썼을 것이고, 그 물물 갖고 술 빚었으면 될 텐데 왜 끓여서 식힌 물을 굳이 쓰라고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을 때는 맛이 좋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술은 완전히 여러분들이 술에 능숙하게 기술을 마스터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오염 문제,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한 사람이 한 것보다 훨씬 오염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 쓰는 물은 시골의 지하수 물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먹는 수돗물에는 전부 염소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근데 여름에 염소 사용량이 많아지거든요. 이 염소는 발효가 안 되게 해요. 발효를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여튼 발효가 안 돼서 쌀가루가 막 엉켜요, 이렇게. 아까 요구르트 썩은 거, 상한 거, 우유 썩은 것처럼. 그런데다가 날물에는 미생물이 많아. 잡균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잡균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물부터 끓여서 식히는 거죠. 안전한 발효를 가져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빚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을 하고 오염 안 되게 자기 습관이 있어서 술이 항상 성공하면 나중에 굳이 끓여서 식힌 물 아니라도 깨끗한 물이면 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수기 물이라든가 파는 생수라든가 이런 건 쓸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염원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 끓여서 식힌 물을 쓰는 이유는
안전한 발효를 시키자고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고, 누룩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누룩에 대한 확신이 없을수록 물은 끓여서 식혀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은 술 만들려다가 발효가 안 되지거나, 물을 성분 자체 철분이나 다른, 구리, 또, 발효를 나쁜 게 아닌 게, 산화 물질들, 이런 게 있으면 발효가 안 되는 조건이에요.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것은 미량, 이런 미네랄들은 발효를 도와주는데, 철분 같은 것은 술이 산화시켜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물일 경우는, 다시 말하면, 어디 굴레방따리 무슨 약수, 설악산 오색 약수 이런 물이면 좋다고 갖다 쓰면은 술 다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응? 네. 그래서 물은 안전한 발효가 지금은 최우선이고, 기술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자기 술을 확실하게 빚을 줄 알기 전까지는 날물을 쓰거나 생수 쓰지 말고 끓여서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누룩 여러분들이 해보셨죠? 예? 지금 잘 뜨고 있죠? 누룩도 욕심 같아서는 누룩도 자기 누룩 만들어서 자기 술 빚으면 참 좋은데, 누룩 만들기, 누룩 안정적으로 좋은 누룩을 만들기가 술 빚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룩은 사서 쓰시고, 인정이 된 누룩을 사서 쓰세요. 술 빚기부터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술 능수능란하게 빚을 줄 알면 그때부터 자기 누룩 만들어서 쓰세요. 지금 배우신 대로.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하나도 안 돼. 어떤 것이 원인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목이 없단 말이죠. 오래된, 저같이 오래되면, 아, 이 술은 누룩의 문제다. 이 술은 원료 처리의 문제다. 이건 발효의 문제다. 온도의 문제다.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안목이 없으니까, 지금은 파는 누룩 같다. 인정되는 누룩 같다. 술 빚기를 해서, 술을 어떻게 빚고 어떻게 관리해서 술을 성공시킬 것인가를 공부를 빨리 하셔야 돼. 예. 남들이 누룩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니 거기 휩쓸려 가시지 말고, 그것은 나중에 계속 실패를 악순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한 대로, 지난번 VG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 술도 여기서 하시면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한 것을 실습하고 집에 가서 해보고 다음 주에 오실 때 3일 됐다, 이틀 됐다, 일주일 됐던 술을 갖고 오셔요. 갖고 와서 검사를 받아. 이게 정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잘못하고 있으면 술맛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안 해주면, 안 보여주면 그 공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술 빚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이렇게 조치해라고 얘기는 못 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담은 술도 항아리를 가지고 간 사람은 다음 주에 올 때 소주컵 있죠? 아니면 음료수 병에다가 숟가락 한 두 개 정도만 밥알 누룩 찌꺼기째 떠가지고 여기 담아서 그냥 갖고 오세요. 그러면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뭘 지 마음대로 했는지가 나와, 여기에, 이 술에. 예. 그래야 다른 사람, 술독을 관리 안 해본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술독 안 갖고 간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 전혀 몰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서 배운 사람 공부를 하려면 자기가 술독을 갖고 와서 자기가 관리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밑술 가져갈 사람 또 각 조별로 한 사람씩 선별을 하시고 그 사람 책임하에 밑술 관리하도록. 자, 그럼 백설기를 담았으니까 따뜻하게 난방해서 이불로 두텁게 싸주고 36시간 지나서 차한 대다 식혀서 완전히 차갑게 식혔으면 다시 뚜껑 덮어서 서늘한 곳에 이제 난방 꺼버리고 서늘한 곳에 술독 다시 싸서 놔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올 때는 일주일 만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 반 만에 냉각시키면 지금 일주일 가버리면 어떤다고요? 술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걸 이 지금 3일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3일 상태까지 상태가 된 상태로 이 술독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죠. 항아리를 밑술에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썰느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들어갈 때 그러니까 아니면 차가운데 네. 온도가 그래서 냉장고 뭐 저 업소용 냉장고 같은 거 아니면 지금 큰 김치독 김치 냉장고 같은 거 다 김치 드러내고 지금 항아리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지니까 그러면 페트병에다가 물 가득 물 90%나 80% 정도 가득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예, 큰 통에다가 물 담아서 얼음병 계속 띄워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갖고 오셔야 돼, 그 술을. 그래야 거기 그 놈 가지고 더 술을 할 것이니까. 예. 이제 그 사람이 갖고 간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면 다음 주에 더 술을 못하네, 이제. 더 술 못하면 그저는 놀아야지, 뭐, 어떻게. 고두밥 쪄서 먹고 놀자고요. 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질문요? 없어요? 질문 없어요? 자, 질문 없으시면, 예, 네, 질문 잘 들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지금 자기 조에 가서 누룩 갖다 넣고 술을 빚으시는데, 누룩은 다 넣으세요. 다 넣으시는데, 지금부터 절대 부엌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자기, 특히 여자분들은 얼굴 만지면 안 돼요. 예. 네. 그냥, 지금 볼펜 만졌든 뭐 책 만졌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손 갖고 하세요. 굳이 깨끗하게 한다고 가서 또 물 묻히지 말라고요. 예. 그래서, 예. 가서 누룩하고 섞으면서요. 한 사람은 큰, 뭐야, 저, 손톱, 여러분 손톱 크기에 떡 덩어리가 있으면 그 정도 크기 되는 것만 좀 쪼개서 풀어지도록 하시고 잘 자란 것들은 굳이 풀라고 안 하실 때요. 예, 갖고 가서 거기서 하시죠. 선생님한테서. 아니요, 그냥 다 넣으셔. 물이 많아서 다 가라앉아 버려요. 오늘은 마무리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좀 봐줘라. 덩어리 진 것들 많아요? 덩어리 진 거. 가보세요.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보시죠. 손을 이렇게 쪼, 손가락을 뭉개면, 뭉개지죠. 예. 네. 손을 이렇게 뭉개도, 예, 잘 들으세요? 예? 손을 뭉개도, 안 뭉개지는 것은 빼내버리세요. 삐득삐득한 거 있어, 스펀지 같은 거. 그것은 빼내시고, 그냥 물러지면 상관 없습니다. 예. 응? 여기도요? 손으로, 알갱이 진 것들 손으로 문대서 물러지면 놔두시고, 보면은 스펀지 같이, 껌 같이 이렇게 찐득찐 되고 안 풀어지는 게 있어. 그건 빼내셔야 돼. 안 익은 거예요. 응? 손으로 안 뭉개지는 것은 빼내시라고요. 예, 스펀지 같이, 그래, 보면. 제가 가져가도 되겠는데 제가 그만 풀고 제가 가져가도 되겠는데 제가 그만 풀고
자리를 그러니까 제가 정기자부터는 이틀 동안 갔는데 40분간 올라가서 대충 25일 이미 다 와있어 하고 반나절만 11일 동안 참파를 키워놔야 되니까 말과 지금 이제 떡은 거의 다 터졌을 테니까 손으로 부인 찌대듯이 찌대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이걸 딱 지었어요. 지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지금 느낌은 끈끈한 쿠키가 느껴질 거예요. 손바닥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 쿠키가 안 느껴져요. 어? 쿠키가 안 느껴진다고. 그럼 망아리 담으셔. 그때가 되냐면 이 표면에서 기포가 막 계속 터질 거예요. 그러면 발효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 한 마리 담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We'll be right back.
Thank you.
We'll be right back.
We'll be right back.
비닐로 씌워서 가져가시고 집에 가서는 비닐 껴보고 저 술도덕깨로 하세요. 지금 술도덕깨 덮어서 가면 술도덕깨 다 젖어버려요. 그리고 넣기 전에 안에 가장자리 출렁거렸으니까 다 닦아내세요. 넣기 전에 올려. 이거 저기로 하면 좋은데 선생님 일회용 비닐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로 위에 꺼가지고 일회용 비닐 용량입니다. 랩으로
먼저 들으시라니까요. 자, 먼저 지난번에 가져간 풍주. 풍주 가져가신 분들 상태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있죠? 어떻게 됐어요? 있죠? 숙도 가져가신 분. 네. 25년까지 올려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아직 10kg인 것 같아요. 아니, 아직도요? 20도. 15도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틀 후에 냉각시키실 때, 네? 갖고 가셨어요. 2일 후에 이때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25도. 하늘 안에 온도가? 밖에 온 거죠. 밖에 온 거가 25도, 실내 온도가 25도, 실내 온도. 항아리 안에 온 거. 어땠어요? 따뜻했어요, 뜨거웠어요. 따뜻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항아리 안에 온도가 20도밖에 안 된다, 20도다. 이게. 이게 지금 높거든요. 배부짝이 씌운 상태 뚜껑 벗기고, 찬물에다 담가놓으세요. 찬물에다 하루 정도. 그래서 계속 거기다 지금 추워지니까 계속 담가놓으시고 그래도 안 내려가면 혹시 얼음병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그렇게 관리하시고 혹시 항아리 안에 아 우선 이조 네. 이조 어떻게 됐어요? 이탈자랑 이렇게 이 40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40도. 네네. 그래서 바로 저기 냉각 시켜가지고 20도까지 떨어뜨린 상태에서 지금 외부 온도 17도.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37시간 정도? 37시간이요? 네네, 네. 전기장판에다 올려놨었거든요. 바닥에다 깔았어. 뭐 항아리 받침대 그 받침대 때 깔고 이불 세 겹 덮었는데 그 외부 항아리 외부 온도는 이렇게 미지근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런데 내부 온도가 이렇게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거는 올라갔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네, 만졌을 때가 37시간? 네네, 37시간 정도. 일조는 이렇게 됐어요. 이건 지금 활발하게 안 끓은 거고요. 네. 이상하네. 이렇게. 지금 너무 뜨거웠어요. 네네. 40도면 네. 나중에 새콤해질 거예요. 네. 응? 새콤해질 거고. 예, 활발하게 안 끓었어요. 항아리 안의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냉각. 술이 지금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지금 오염도 돼 있거든. 병이 됐어요? 곰팡이 폈죠. 네? 온도가 낮았다는 뜻이에요. 예. 네. 근데 위 어떻든 2조는 1조입니다. 예, 1조는 주걱으로 고부 주걱 갖고 옆 표면 전부 한벌 걷어내세요. 걷어내시고 아까 이렇게 완전히 차게 식힌 다음에 다시 뚜껑 덮고 밀봉해서 찬데다가 이불 싸놓으세요 그대로. 예. 이조는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서 네. 술도 붉은색 돌고 이게 지금 아까 저기는 밥알 그대로인데 이건 건죽처럼 밥이 물러져 버렸죠. 네. 이게 너무 온도가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하시고 네. 최대한 차게 식혀서. 네. 서늘한 데 두세요. 네, 지금 한 15도 정도. 15도 정도면 괜찮습니다. 예. 예. 3조는요? 네, 이틀 동안 안 올라가서 밑에 네. 전기방석을 놔서 31.2도까지 네, 올려놨고요. 네. 다시 19도 7로 내렸는데 이렇게 얼음팩을 넣어서. 아이고, 여기다 술을 직접 넣어버리면 안 돼. 아니, 얼음병을. 얼음팩을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다가. 여기서 지금 이곳은 보이나요? 술독에다 직접 얼음병을 넣었거든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술에 들어가는 병은
부분은 괜찮았는데 안 들어간 부분은 여기서 계속 결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타고 내려가요. 술표면 오염시킨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키면 안 돼. 지금 다행히 오염된 것은 안 보이는데 이게 또 끓기는 끓었어요. 네. 끓기는 끓었는데 여기 흔적, 여기 흔적을 보시면 이 흔적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아리 안의 상태가 지금 현재 술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 지금 높이만큼 여기 흔적이 하나 남고 이렇게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앉혔던 자리에서 부피가 늘어나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오면서 꺼져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가장자리에 삥 눌러서 떨어져요. 내려오면서 꺼져서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가장자리에 삥 눌러서 떨어져요. 그리고 이 가장자리에 맑은 물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그게 기정사항인 거예요. 대신 이 표면에 아까 유철처럼 하얀 곰팡이가 피가 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누룩 띄운 누룩 표면에 하얀 곰팡이 띄어 있는 거 보이죠? 네. 먼지처럼 이렇게 저 카시미돈 이불처럼 이렇게 하얀 곰팡이가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벗겨서 걷어내야 돼요. 네. 안 낫는데 이거 점점 심해져요. 이제 이 경우는 온도가 아주 낮아서 생기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응? 아주 낮아서. 그러면 이제 이 공간이 많을수록, 공간이 많을수록 이 공간에서 오염 내려오는 오염균이에요. 그러면 뜨거워진 경우에서 결로가 이렇게 타고 내려서 여기 가장자리에서 자리 잡기 시작해서 곰팡이가 전체를 뒤덮여요. 그래서 아까 냉각시켜줄 때 이 안에 결로를 반드시 먼저 닦아내고 확인해라 했던 이유예요. 근데 분명히 닦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계속 결로가 생기는 사람은 술독이 안 식은 거예요. 술독이 계속 따뜻한 상태니까 완전히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덜 식어서 또 올라오니까 또 결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닦아줘야 됩니다. 이제 냉각 식고 난 다음에 15도나 뭐 18도나 이렇게 식었으면 그때는 하루나 이틀 만에 한 번씩 열어서 보셔도 돼요. 이 48시간 전에는 열어보면 안 되지만 한번 냉각 시킨 다음에는 열어봐도 괜찮으니까 열어봐서 안에 결로가 생겼으면 결로를 계속 닦아주시고 아까 전체적으로 곰팡이 자란 경우는 늦었는데 젖음이 보여요. 여기에 하얗게 삥 굴러서 분필가루 같은 게 이렇게 앉히면서 곰팡이가 터져요. 그런 경우는 이 가장자리 생긴 흙그리가 생긴 것들을 걷어내 버리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증류식 소주 파는 이석식 소주 말고요. 증류식 소주가 있으면 그걸 분무를 살짝 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소주 준비가 안 되고 소주 분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젖치는 시상치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도 생기고 낮아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뜨거워도 생길 때는 지 스스로 발효가 일어나서 열이 올라가고 뜨거워지면 괜찮은데 주변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열에 의해서 항아리가 영향을 받아서 뜨거워지면 밥은 아직 안 사갔는데 발효가 안 일어나서 뜨거워지면 표면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그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이게 술이 활발하게 안 끓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고 이 공기 위에 의한 오염이 돼서 덮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특히 이제 아까 이쪽 하신 것처럼.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이제 그건 다른 사람 공부하지 않은 것이니까 잘못하고 다 잘하려면 공부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와서 또 관리해보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저 다른 절은 사죠. 어디 있는 상태예요? 어디 이 표면 온도 예, 30도면 한데 예. 지금 깊숙해 뭐 중간에 온도로 예, 중간에 물에 빠지고 예. 이만큼 찼으면 이만큼 정도는 온도를 꺼잡아야지 표면은 낮고 중간에는 더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를 재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조도 온도가 좀 높았어요. 붉은색 기운이 돌고 지금 이게 30도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금 30도인데 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상태로 보면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예. 베란다 한 15도에서 18도 정도 있는데 가쪽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도
이런 것들이 네. 오염된 거거든요. 여기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이 곰팡이에 자라고 있는. 혹시 봐갖고 희끗한 곰팡이 부분이 있으면 네. 나무 주걱으로나 이렇게 걷어내 네, 오죠요. 이게 자라고 있는 곰팡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표면까지 안 그러면 이제도 표면까지 다 덮였네. 이거 다 한번 걷어내세요. 이 위에 예. 고두밥을요? 예. 그래서 여 가장자리에 물기 깨끗하게 닦아주시도록 하시고 오늘 밑수를 가져가는 조는 박문주. 지금 담 술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렇게 고여 있으면 끓어도 부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올랐다 하는 흔적이 조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 깨스 차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사급 밥이 사급 저 전분이 떡이 다 삭아서 없어지면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간격이 아주 미미해요. 뭐 1, 2cm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요. 근데 이 입조도 이 안에 온도가 30도 아무리 해도 30도 이상은 돼야 돼. 그런데 안을 잴 수가 없으니까 밖에 온도를 여기 중간 정도 이 높이에서 이 높이의 중간 정도 부분을 밖에서 혹시 잴 수 있으면 이 온도가 30도 이상은 돼야 돼요. 응? 그래서 보시고 이조는 이 밑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안에 오늘은 다행히 항아리가 적어서 이 공간이 적었죠. 적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오염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도 수분이 많았던 많은 술이라 결로가 많이 생길 거예요. 많이 생겼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 딱 닦아내셔요. 빨리 닦아주시고 늦은 냉각 시간이 늦은 사람은 여기에 하얀 먼지 같은 게 떠 있어요. 하얗게 삥 둘러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산돼 버립니다. 이렇게 냉각시킬 때 봐서 희끗희끗하게 이게 자리 잡았으면 그 키친타올을 가장자리로 이렇게 해서 주면 키친타올이 빨아들여요. 그래서 삥삥 돌려가면서 또닥또닥 하듯이 해가지고 묻혀서 제거해 주셨으면 제거해 주시라고. 아니면 이제 저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떠서 제거해 버리고 키친타올로 여기를 이 먼지 부분이 하얀 가루 부분이 안 생기도록 다 닦아 주셔야 돼. 닦아 주시고 이건 특히 냉각 잘 시키셔야 된다. 양이 많아서 물량이 많아서 잘 안 식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보자기만 씌운 상태에서 밖에다 지금 추울 때잖아요. 내일 아침까지 날씨가 차가워지면 밖에다 그냥 배보자기만 씌운 상태 찬 데다가 방치해 버리세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온도가 아까 뭐 18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갔으면 뚜껑 덮어서 그 자리에 그냥 두세요. 그 찬 데다, 추운 데다가. 제일 추운 데다 두시라고. 아파트 중앙 난방시계가 찬 데가 없으면 아까 여기 큰 통에다가 물 받아서 얼음병 띄고 이래서 담가서 식히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술은, 거두밥보다는 훨씬 힘이 약해요. 혐오가. 그러니까 냉장고 같은데 두실 수 있는 분은 냉장고에 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더 안 되면 이 지금 얼음병 띄운 상태로 계속 뒀다가 다음 주에 그대로 갖고 오시면 돼요. 네. 저 오늘처럼 냅 씌워가지고 밖으로 출렁거려서 넘치지 않게 갖고 오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맛을 보시어요. 냉각시킬 때 숟가락이나 뭐 국자 같은 걸로 떠서 휘저을 때 주걱으로 휘저가지고 맨 밑바닥에 보시면 끈끈한 앙금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걸 가급적 지금 다 풀어주세요. 풀어서 휘저으시라고. 냉각시킬 때 휘저어서 찬바람 넣어주면 더 잘 식겠죠. 예? 이건 쌀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 앙금이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럼 다 풀어버리세요. 주걱으로. 우선 먼저 닦아준 다음에 주걱으로 해서 주걱질 해놓고 나중에 저거 닦으면 소용없는 게 다 섞여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설기가 안 익은 설익은 백설기가 들어간 조 특히 1, 2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표면에 보면 이렇게 아까 우유 썩은 것처럼 군데군데 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자리 중심으로.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고, 심하면 가운데까지 오고, 약하면 가장자리만 떠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조리 같은 걸로 건져 내셔야 돼. 제거해버려야 되고, 여기 가장자리 깨끗하게, 습기 안 느껴지게끔 깨끗하게 닦아주셔서, 밖에다 방, 천대다 방치하시고, 맛을 보셔가지고, 쉬고, 쓰고, 덮고, 달고, 이래서 이게 5, 4, 3, 2, 1. 뭐, 여기에 쉬고, 쓰고, 덮고, 달고, 맵고. 맛의 강도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쉬고, 쓰고, 덮고, 달고. 단맛이 가급적이면 적어야 돼. 이 술을 먹었는데 맛있다. 단맛이 많아서 지금 막걸리 같다. 그러면 활발하게 안 끓은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까지 찬데 안 돼요. 조금 더 있다가, 하루 정도 더 있다가 이렇게 담그셔야 돼. 하루 정도 더 발효를 시켜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마셔보고, 이게 쉬고 쓰고 떡고 이러면은 시큼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시큼하다는 느낌이 강해진다면. 근데 이 신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마시면 이렇게 돼지 정도 돼지면 그 술 망쳐버린 거고, 그냥 마셨는데 진짜 맛없는 막걸리, 시큼한 막걸리 먹는 정도다 하라면은 정상으로 된 것입니다. 신맛이 제일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맛이 제일 좋고. 예? 근데 맛있으면 일단은 뚜껑 덮어서 하루 정도 더 뒀다 냉각시키라고요. 그 대신 난방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난방을 해줄 필요는, 난방했던 곳이면 난방 꺼버린 상태에서 뚜껑 덮어서 더 뒀다가 차게 냉각시키고, 신맛이 이 다섯 가지 맛 중에 신맛이 제일 많고 쓴맛이 느껴지면 정상적으로 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찬 곳에다가 보관했다가 갖고 오시라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신 분들은, 자, 실내 온도 아까 25도 기준에서 몇 도였는지 쓰시고, 이렇게 됐으면 이거 몇 겹 정도 덮었는지, 그래서 이 안에 온도가 몇 도, 이 안에 온도가 지금 25도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 다음에 36시간이니까, 떡이니까 36시간 후에 이 항아리의 중간 부분 몇 도 정도 되는가, 이걸 체크해서 나는 몇 도 됐을 때 냉각을 시켰고, 온도계가 있으면 아까처럼 누구 하신 분처럼 꽂아가지고 몇 도 정도인지 확인하셔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36시간 후에 35도, 뭐 33도, 적어도 33도 된다 그러면 차게 냉각시켜서 가급적이면 이 안에 온도가 낮게 낮을수록, 10도 이하로 내려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럼 술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까처럼 20도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도 이상 안 내려간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차게 시켜주고, 이것은 거두밥이 아니라 물이 많은 거니까 휘저어도 된다. 휘저어서 차게 시킬 때. V주는 휘저으면 안 돼요. 휘저으면. 그래서 오염되고 발효가 미진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니까 V주는 그대로 하실 때 방문주는 차게 시켜서 냉각시켜가지고 위에 부유물 안 생기게끔 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끓여서 식힌 물을 주는데 끓이는 물을 조금 여유있게 좀 끓이면, 밑에 휴대용 버너 있었죠. 거기다가 가급적이면 물을 많이 끓일 수 있으면 좀 끓여주세요. 저 들통에다가 해서 항아리 소독 오늘, 다음 주에는 안 할 거예요. 대신 들통에다, 큰 들통에다 물을 좀 가급적 많이 끓여주시고, 불 세게 해서 주연자에 나눠서 물을 끓여주시면, 다음 주에는 연기 소독하는 방법을 실습을 할 것입니다. 이제 김장철 달아 하니까 그 방법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술도, 김장도 다음 주에 배운 방법으로 항아리 소독해서 김장하시고, 술도 그렇게 담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네.